21년 3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네. 20년 11월쯤에 딱 혹시 아버님이 문제 답을 다 알려주신 건가요? 정장님 존경합니다. 아빠가 저 초등학교 때 게임장 살려주세요 하면서 딸이 혼자 하자 울고 있대. 근무하면서 쉬었죠. 근무하면서 당당당당당비 아 여기 계신다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네, 정민지 씨 맞죠? 아 맞습니다. 야, 맞네요. 여기 일로 카메라 주시고 저는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정민지 순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서대문 택시를 운행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경찰분들의 모든 고충을 저희가 들어야 되거든요. 정민지 순경님은 뭐 고충 없으세요? 저는 고충 없습니다 청장님. 이야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고충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경찰관분들이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저희가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하기 전에 네. 오늘 어떤 분들이 오는지 알아요? 모르는데요? 모르죠. 오늘은 서울과 제주도에 있는 경찰관분들 특히 그분들이요 부녀지간입니다. 아빠와 딸이에요. 두 분 다 경찰이신 거예요? 네. 그분들을 1회로 저희가 만났습니다. 이게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네. 1회에서 끝납니다. 잘 뽑아내야지만 저희가 2회, 3회 갑니다. 2회 출연자로 저는 지금 청장님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죠. 나오시는 거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여러분들이 좋아요, 댓글, 구독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 청장님이 2회 때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회를 잘해야 되겠죠? 네.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러 갑시다. 서대문 택시 출발! 가시죠. 네. 자 어디로? 운전 잘할 수 있겠죠?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갑니다. 네. 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민지 공주님이. 아 민지 공주님. 그리고 여기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전벨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차 좋네요. 아 차 좋죠. 예. 아. 경찰청에서 특별히 두 분 오신다 해서 어제 나왔던 차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와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네 일단 반갑습니다. 이제 앞에 보고 자기소개 한번 두 분 일단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근무하는 김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경찰서 방해지구대 근무하고 있는 순경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두 분 이렇게 저희 딸입니다. 네 오셨는데 아, 아까 소개했죠 제가. 두 분이 부녀지간. 네, 부녀지간이다. 어떻게 그러면 아버님 근무하시는 데가 제주도죠? 그렇죠. 제주청입니다. 네, 제주청에서. 아버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이 촬영에 좀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예. 비행기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잤다가. 비행기 타고 예, 우리 예. 첫 출연하기 위해서. 예. 그럼 우리 딸네 집에서 주무셨겠네요? 아니요. 왜? 저녁을 같이 먹고 예. 이제 잠자는 거는 따로 잤다가 예. 아, 그게 편해요 요즘. 아, 편해요? 예. 따님은 왜 아빠 오면 보통 집에 모시고 뭐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 넓으면은 예. 모실 수가 있겠는데 맞아.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예. 각자 자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거 핑계 아닐까요? 남자친구는 그쪽 봐도 오라 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아예 농담이고 자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서울 구경도 좀 시켜드리면서 우리 김지혜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22년 1월에 입직을 했고요. 지금 3년 차입니다. 와 3년 차. 근데 뭐 이렇게 외모나 지금 봤을 때는 갓 순경 되신 것 같이. 20대 초반. 네 초반 느낌으로 너무 순수한 느낌이 보이는데 경찰이 되신 게 그러면 어떻게 아버님 영향이 좀 있으십니까? 조금 있죠. 예, 있죠. 아 있어요? 보고 자란 게 이제 아빠 경찰, 우리 아빠 경찰이야 라는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나중에 나도 경찰을 해야지 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경찰을 해야 되겠다 확신 든 게 언제쯤입니까? 제가 21년 3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네. 20년 11월쯤에 딱 잠깐만요. 한 결심해서 경찰 되기까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그죠. 보통 이렇게 빨리 경찰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보통 몇 년씩 공부하고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해서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버님이 문제 답을 다 알려주신 건가요? 특혜는 없었습니다. 뭐 특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원래 진짜 공부에 흥미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네. 후회 없이 하자라는 주의여서 제 자신한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네. 아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지. 오빠의 그 잠바 기운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아, 그건 뭐예요? 이제 회사에서 주는 패딩 점퍼가 있어요. 그거를 입고 다니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시험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거 하나만 나 주라고, 네. 아빠 주라고 해가지고 네. 독서실 갈 때마다 그거를 3개월 내내 입고 부적처럼 입고 다녔어요? 네, 저 부적처럼 입고 다니고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옷 있습니까?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당근 마켓에서 자 싸게 우리 지혜님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버님한테 경찰한테 했더니 어떤 반응이었나요?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첫 마디가 하지 마. 아무래도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고 좋은 직업 많은데 왜 굳이 하려고 하냐. 나는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기는 하죠. 첫 마디였군요. 경찰의 안 좋은 점도 얘기하긴 했죠. 근데 그보다 좋은 점은 얘기했고 안 좋은 점도 얘기하긴 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도 뭐 중간중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있을 때 야 쟤 공부해도 안 돼. 뭐 다음 달에 시험인데 뭐 안 돼. 우리끼리만 얘기했죠. 뭐 본인한테 얘기 못하고 지금 많이 놀라시는데 우리 지혜님이 뭐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되게 응원해주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어. 항상 최종적으로 합격했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많이 기뻤습니다. 많이 좋았죠. 아, 그래. 예. 그래서 서울에 처음에 딱 오니까 어떻게 좋았던가요? 좋죠. 저희는 수학여행으로밖에 안 오는 서울이었는데 이제 여기 살 수 있다는 게 좋죠. 지금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서울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어땠어요? 근무 딱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 이제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랑은 네. 차이가 많이 난다.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봤을 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경찰분들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때는 꼰대 같은 좀 생각 들은 때가 있습니까? 우리 때는 꼰대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고요. 그냥 선배님이 시키면은 그게 법이죠, 그게. 그게 규칙이고 그게 네. 법이었었는데 제가 네. 우리 초임 때는 거의 쉬는 거를 생각을 못 했고요. 우리는 근무하면서 쉬었죠. 근무하면서 이제 비번이라는 자체가 드물었고 네. 아침에 출근하면은 당당당당당비 또 당당당 네, 퇴근했다가 또 당당당당비 비번 날은 교육받으러 가 뭐 사격 훈련 있어 집회 시위 동원대 근데 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생각도 못 했죠 저희 때는. 아 그랬는데 이제는 막 3일씩 쉬니 2일씩 쉬니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격세지감 진짜 세월이 흘렀구나. 하지만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졌죠. 예, 힘들 거예요. 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야간에 근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야간에 밤새워서 근무한다는 게 그리고 다시 다음에 근무를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무가 힘든 건 맞아요. 그에 대해서는 휴식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친구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지금 기본적으로 주치자는 항상 많은 친구고요. 요즘 관할에 따라 다른데 네. 아파트 많은 이제 주거 지역 많은 데는 가정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요? 네, 교제 폭력 이런. 참 가정 폭력은 옛날에야 뭐 술 먹고 때리는 아빠들이 있었지만 요즘 아빠들이 그런 분들이 있나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동 학대라든지. 네. 엄마 아빠가 뭐 큰 소리를 내거나 이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라 라고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부모와 자녀 문제 때문에 출동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가봤습니다. 우와 그 나가면 어떻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한 가족의 문제잖아요. 네. 저희가 개입을 하기 전에 네.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쉽지 않죠.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저희의 말 한마디가 네, 부모님 자식과 자식 사이에 이제 어떤 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네. 저희는 최대한 이제 그 가족분들이 알아서 좀 하게끔 뭐 상담센터도 있고 요즘에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가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버님은 그런 데는 출동해 보신 적은 없죠? 동엽님 얘기했듯이 네. 뭐 술 먹고 남편이 들어와서 그 아내를 때린다든가 그 정도의 가정폭력 범위지 자녀와 부모 간에 부모가 또 자녀를 신고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 아버님은 이런 얘기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아 서로 그런 네, 대화까지는 안 해요? 출동 가서 뭐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도 아버님 계셔서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네.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었는데 네. 막상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내가 신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걱정하실까봐 오히려 그냥 예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걱정하실까봐. 네. 워낙 다양한 사건들이 많아서. 맞죠, 맞죠. 네.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버님도 혹시 그럼 내가 이렇게 했던 일들을 아버님이 하고 계셨겠구나. 그 생각 해봤어요? 했죠. 오. 그리고 제 어렴풋이 제 기억 속에 네. 아빠가 일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아빠가 저 초등학교 때 게임장 단속하시는 그 부서에 계셨었어요. 그때 뉴스에 인터뷰하는 걸 저희 엄마가 네.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네, 네. 그 기억이 났어요. 그 어?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네. 일하는 모습이 이제. 오, 아버지 유명하신 분이었네요. 네. 과거에 그 바다 이야기 게임. 아, 옛날에 그,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난리.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 게임장 단속부서에 있을 때 네. 그 얘네들이 게임장 문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게임장 문을 강제적으로 이제 뜯으려면 빠루 같은 게 필요했어요, 장비가. 저는 근데 빠루를 들고 출퇴근을 했죠. 빠루 네. 들고 출근했다가 빠루 다 들고 퇴근하고. 네네. 네. 그래서 그 하루는 그 뭐 방송국에서 동행 취재한다고 해서 네. 빠루 들고 가서 그 출입문 뜯어 제끼고 해서 단속하는 장면을 동행 취재했던 적이 있었는데 막 그걸 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진짜? 진짜 그땐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럼 진짜 힘드셨겠다. 그죠, 그랬죠.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한 적은 없죠? 없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아버지 이때까지 그래도 우리 선배님이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죠. 대선배님이시죠. 네, 우리 선배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아, 아이컨택을 해야죠. 아이컨택을 해야죠, 당연히. 자,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한테. 그런 근무를 하시면서도 저희 3남매거든요. 저희 3남매를 이렇게 바른 길로 키워주시고 긍정적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때 원래 보통 뽀뽀해 이거 하는 거야?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 이제는? 알겠어, 알겠어. 뽀뽀라. 아, 근데 3남매입니까? 남동생도 있고 네. 오빠도 있어요. 아, 그리고 아버님. 네. 어, 저는 따님 한 분 계신 줄 알았더니 아. 그러면 뭐 아들님들은 뭐 하세요? 아들도 좀 서울에서 경찰관 하고 있고요. 뭐야 이거? 뭐. 막내 아들은 이제 지금 대학생입니다. 오빠가 경찰이에요? 오빠는 어디서 근무하시는데요? 오빠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있습니다. 어머, 어머. 아버지, 섬에 있던 분들 다 육지로 보내버렸네요. 진짜 육지 좋아하는가 봐요. 그럼 다 떠나보내고 적적하진 않으세요? 어때요? 아니, 솔직히 많이 적적하죠. 특히 주말 때 되면은 근데 한번 가족들하고 나가고 싶은데 뭔가 가족이 없어요. 애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나가서 야외 가서 뭐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오고 싶은데 네. 돌아보면 없어요, 아무도. 맞아요. 주말에 특히 많이 이제 적적한 게 좀 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무하고 집에 왔을 때 옛날에 북적북적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아버님한테만 깜짝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나에게 권한이 있다면 제주도로 데려와서 근무시키겠다. 아니다, 그냥 서울에서 열심히 해라. 자,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버님이 말한 대로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은 데려오겠다. 아, 한 사람 데려온답니다. 야, 그 사람이 이제 끌려옵니다. 누굴지. 일단 딸이면 누굴 것 같아요? 저요. 과연 우리 아버님 한 사람만 데려온다. 누굽니까? 딸 데려오고 싶어요. 와, 우리 딸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뿐인 딸이잖아요. 하나뿐. 네.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계속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차를 타고 학교에 태워다 주고 네. 그 학교 갈 때 보면 그 졸려가지고 비빈 졸린 눈 막 하면서 그리고 네. 차 안에서 그 만두 먹으면서 학교 왔었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애틋해요, 애틋해. 네. 우리 딸이면 혹시 제주도로 갈 마음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 원하시는데. 한번 서울 들어왔으면 서울 살아야죠. 야, 이제 서울 사람이다. 전입 신고도 했어요. 제가 윤혁은 청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아, 청장님한테. 아, 지금 여기 네. 쓰십시오. 아버님 그럼 영상 편지를 청장님한테 쓰십시오. 예.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 청장님 존경합니다. 청장님 제발 우리 딸 제주도로 청장님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인사 발령 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하지만 요거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근무지는 자기가 원하는 예,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강제로 데려갈 예. 순 없죠. 예. 와, 우리 딸님이 강력하게 예라고 이렇게. 그러면 경찰 생활하시면서 정말 보람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나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드렸을 때 돌아오는 그 인사말 있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정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저는 그럴 때 그냥 뭔가 마음이 이제 야, 잘 끝났다라는 안도감에서 보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지위가 어렵거나 그런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고 좀 정상적으로 이 생활이 돌아왔을 때 그런 건 우리 경찰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박수 한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준다는 거, 그런 경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가 그래서 경찰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억나는 아버지한테 미안하게 했던 거 있으면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어떤 거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 들어요? 제가 19살 때, 고3 때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부터 육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육지라고 서울이라고 해봤자 아는 거는 강남밖에 없었어요. 강남 영화관을 가야겠다 싶어서 친구 만난다고 이제 아빠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그 친구도 섭외를 해놓고 제가 혼자 비행기를 끊고 강남 영화관을 갔어요. 가서 혼자 영화를 봤어요. 잘 내려왔으면 다행인데 그때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영화 대사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택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는 장면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하필 제 전화기로 온 전화가 받아진 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 소리를 친구가 듣고 바로 저희 아빠한테 사실 지혜 혼자 서울 간 거라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집에서 제가 112에 신고가 된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죠. 영화 끝나고 핸드폰을 봤는데 전화가 막 130통 이렇게 엄마 아빠 모르는 번호 막 친구 이렇게 다 연락이 온 거예요. 문 닫히는 소리하고서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전화 끊겠다라는 거예요. 예, 네, 영화 대사가 그냥 휴대폰에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아주 바로 112 신고해서 추적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러면 다 미수 사건으로 끝났나요? 제가 또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제주에서 이제 김포공항에 와서 내려서 보니까 딸이 그 혼자 앉아서 울고 있대요. 그 의자에 앉아서 딸 데리고 그 뭐 욕을 하겠어요. 몰라 그 순간 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진짜 뭐 욕도 안 나오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역삼동 실종 사건 전말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느낀 거는요. 그런 신고 하나에 정말 경찰관들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거든요. 실제로 큰일나니까. 네, 찾아야 되니까. 아, 제가 그래서 일할 때마다 이제 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죠. 그때는 제가 아빠한테 혼나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야지. 경찰관들 만나긴 만났어요. 예. 네. 아,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제가 일하는 입장이 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야, 그렇게 속 썩였던 우리 딸이 그래도 사람 돼서 경찰 돼가지고 나라의 또 지팡이가 되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유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두 분 모셔가 점심도 못 싸드렸어요. 저희가 오늘 경찰청에서 카드 갖고 왔거든요.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 혹시 드실까요? 지금 약간 커피와 빵이 땡겨서. 아이, 그거는 우리 성파 지혜님은 아직 MZ니까. 우리 아버지 빵 좋아하세요? 원래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둘이 카페 가서 7만원어치 빵도 먹은 적이 있어요.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커피 한 잔씩 해서 커피 두 잔에 네. 빵 여러 개 하니까 7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먹고 싶은 빵 그러다 보니까 뭐 7만 몇천원 돼가지고. 그러면 빵 맛집으로 저희가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아, 예, 네, 좋습니다. 두 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눈치 보지 말기. 네. 약속해줘. 약속. 아버지도 약속. 싸울 뻔했잖아 집사람하고. 이거 내 거냐 내 거냐. 그때 좀 삐져가지고 네. 한 2주 이상 뭐 통화 전화도 안 오고 나는 4개월 만에 됐다 이렇게 놀려 빨리 경찰제도 갖고 가야 돼. 땅을 조진다. 아버지 경찰인데 조진다 아니 뭡니까? 범인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조지자. 우리 방송은 조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방송 무조건 조여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